두 번째 순서는 박상룡 중앙대학교 인문 콘텐츠 연구소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강연 내용은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과 메타버스입니다. 박 교수님은 비대면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협업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도에 도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 교수님 강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박상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메타버스가 현재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메타버스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한계, 그리고 현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방금 좋은 통찰을 보여주신 현대원 원장님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좀 더 보충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굉장히 모두가 알고 아무도 안 쓰는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이 있죠. 네, 사이버스페이스는 1998년에 뉴로맨서라는 소설에서 따온 말이고, 저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쓰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딱 그거죠.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어떤 거냐, 그러면 거기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에서 사용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변형해서 가상의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은 왜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따온 용어이고, 현재 우리가 아직 변화를 모든 사람이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VR과 AR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그 이외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향후 10년이 있으면 메타버스라는 말은 더 이상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냥 인터넷이 되겠죠. 인터넷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이버스페이스라는 말 썼다가 현재는 그냥 인터넷이 됐고, 앞으로 변화할 인터넷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고,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그때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용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VR 같은 경우는 완전한 실체감, 실제감, 현실감을 느끼는 것이었고, AR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 시야에 무언가의 정보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 정도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타버스와 우리가 생각했던 가상현실, 우리가 생각했던 증강현실, 그리고 그런 것을라고 말하는 메타버스와 현재 메타버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괴리감에 의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고,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거품이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 의견들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라는 게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가? 그것도 올해, 작년 올해 갑자기 드러난 말이었고, 사실은 이게
아까 현대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타고서 등장을 한 것이죠. 코로나를 인해서 재택근무가 필요하게 됐고 그 재택근무를 위해서 기존에도 나와 있던 기술이었던 메신저라든가 데이터 공유라든가 그리고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기술적 장벽이라는 게 사용성이 이렇게 좋지도 않았고 익숙하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죠. 뭐 기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금방 적응했고 기존에 자기들이 많이 써오던 것이었지만 아직 현업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인터넷에 그렇게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저희 알고 계신 노 교수님들께 조교들이 가서 열심히 설치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다 익히셨고 지금은 너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그 장벽이 극복이 되는 게 코로나 덕분이라고 보면은 뭐 어폐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있던 기술을 써서 코로나를 비대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자 이제 재택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업무 효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한 사무실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일이 돌아가지 않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됐죠. 메타버스도 어느 정도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기술 나와 있는데 이제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시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다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협업 플랫폼들이고 협업 툴들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냥 온라인 메시지, 그 다음에 파일 공유, 서버 기술, 데이터 이전, 뭐, 혹은 화상회의 정도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재택 근무, 비대면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낮진 않지만 대면만 못하다. 사실 굉장히 많은 영감들이 저는 잡담에서 파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옆 동료와 얘기하고 옆 팀과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업무 내한테 주어진 일만 잘하고 뭐 그러는 상황으로 충분한 환경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는 과연 그러면 게임과는 뭐가 다른 거야? 제가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쪽도 공부를 했었던 사람으로 사실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우리가 게임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게 게임이라고 보면 그거는 메타버스에서 어떤 특정한 메타버스 내에서 특정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임들도 거기서 아이템을 획득하고 현실에서 거래를 하고 그런 걸로 재화를 획득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세미나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포럼을 마인크래프트에서 진행한다. 마인크래프트는 샌드박스형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여기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과 기자분들이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자체가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메타버스를 하나하나 다 구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인데요. ASF가 2007년에 발표했던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것이고, 뭐 세로축의 뭐 증강과 뭐 시뮬레이션, 뭐 내재적, 외재적 해서 메타버스를 구분을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물론 굉장히 훌륭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2007년 작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SF가 말했던 메타버스의 분류는 라이프 로깅, 증강현실, 가상세계, 거울세계, 이렇게 네 가지였죠. 뭐 라이프 로깅 같은 경우는 뭐 브이로그나 SNS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증강현실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증강현실을, 가상세계도 뭐 다들 잘 아시는 가상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세계가 좀 독특한데, 요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왜 이 네 가지 분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차피 이 네 가지 분류에 딱 맞아떨어지는 서비스는 앞으로는 사라지고 경계도 모호해지고 다 전차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이키 플러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이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애플과 나이키가 협업을 해서 시작을 했었죠. 어떤 식이었냐면, 여기 보이는 센서를 신발 밑창에 집어넣고 달리기를 하면 그 달리기 기록을 자동으로 핸드폰에 기록해주고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기 시작한 거죠. 다속 센서, 자이로, GPS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더 이상 이 센서가 필요 없어지고, 나이키에서는 이제 GPS를 이용해서 단순히 달리기 거리와 칼로리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달렸던 경로를 기록을 해주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프 로깅 서비스라고 라이프 서비스 로깅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지도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거울 세계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미 융합을 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SNS 기능이 추가가 돼서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달렸던 경로를 자기가 달리고 그 사람들과 기록을 비교를 하면서 볼 수도 있는 서비스가 되었고, 그렇다면 앞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이 충분히 발달을 한다면 저는 증강현실 안경을 끼고 이 경로를 뛰었던 어제의 나와 달리기를 같이 할 수 있죠. 옆에 제 가상의 제가 달리고 있고 그 사람과 제가 함께 달리거나, 아니면 이 경로를 달렸었던 다른 사용자의 기록을 보고 그 사람과 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류는 점점 모호해지고 하나로 합쳐져 나갈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험을 주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현대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3D TV가 망한 이유는 그거죠. 인간은 게으르고 안경을 쓰고 각 잡고 TV를 보기에는 싫죠. TV는 그냥 거실에 켜놓는 백색 소음 같은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볼일을 보면서 한 번씩 쳐다보는 거였지, 2시간 동안 안경 쓰고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기는 너무 힘들죠. 영화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목적으로 거기를 갔기 때문에. 하지만 TV는 그렇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투자도 많이 없었고, 정작 비싼 기기를 사놓고 그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콘텐츠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콘텐츠와 경험의
필요성입니다. 과연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주느냐. 인터넷이 처음에 나오고 사람들이 인터넷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됐죠. 모바일은 컴퓨터와는 뭐가 다르냐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단순한 전환만으로 모든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원래 인터넷이 있었던 시절에도 웹사이트로 모든 것이 다 가능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인터넷이라는 것이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경험, 사용자들이 그거를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쓸만하다, 좋다, 편하다 라고 느낄 수 있고 재미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사용자 경험을 줘야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PC 인터넷은 기술적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은 그거보다 훨씬 편해지고 강력해지고 그랬죠. 저는 3D TV가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메타버스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보다 VR 기기를 많이 쓰는데요. 무겁고 거추장스럽죠. 굉장히 무겁고 거추장스러워서 오래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VR 기기가 주는 VR 기기만의 사용자 경험이 있는 거죠. 기기가 생기고 UI가 생기고 콘텐츠가 생기면 새로운 경험을 사용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메시지죠. 대화형 UI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별로 정리가 되고 눌러서 들어가면 그 사람과 제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도 쓰고 있고 문자메시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화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터치가 되기 때문이죠. 원래는 1단계 메시지였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죠? 사용자별로 정리가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문자를 들어가서 문자를 확인하고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메뉴를 선택해서 보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과거에 나랑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서 맥락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죠. 근데 단순히 자판에서 터치로 바뀌고 화면이 커진 것만으로 이런 UI의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느끼는 사용자 경험, 아 이게 메시징이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보시면 인터넷이 처음에 나온 게 아르파넷에서 시작을 했죠. 아르파넷은 단순히 핵전쟁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로 묶어서 데이터를 보관하려고 했던 군사기술입니다. 그리고 그걸 1991년에 선에서 유럽 그 입자물리학 기관이죠. HTML 1.0을 만듭니다. 그리고 1999년에 HTML 4.0이 나왔죠.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게 HTML 4.0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HTML 5.0을 쓰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거는 그 전에도 뭐 PDA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고 하지만 2007년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인터넷이 나오고 바뀐 것, 저는 굉장한 도움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논문을 찾으려면 도서관에 갔어야 돼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다 뒤지고 우편을 뭔가에 신청하면 거기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인터넷이 나오고 지금은 유럽이랑 지금 우리가 미국이랑 유럽이랑 문서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 간편한 거는 인터넷이 나왔기 때문이죠. 스마트폰이 나온 것도 2007년입니다. 스마트폰이 2007년에 나왔을 때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2010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이 모바일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당연히 어플과 모바일 웹사이트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GPS를 활용하고 심지어 어떻게든 활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지금이 2020년이죠. 이 정도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나오고자마자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죠. 자, 2013년에 오큘러스 리프트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샀습니다. 2013년에 구글 글래스가 나왔죠.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2를 냈습니다. 작년에 오큘러스 퀘스트2가 나왔죠. 이 과정을 보고 있으면 저는 아직 지금 10년 단위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은 메타버스 시대가 오기에는 꽤 많은 난관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렌즈2나 오큘러스 퀘스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안 써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생각한 것보다 성능이 괜찮습니다. 가격도 생각한 것보다 저렴하죠. 물론 홀로렌즈2는 엄청 비싸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기술적인 것이 해결이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만한 기기가 나오면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10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10년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죠. 물론 오큘러스 퀘스트2 무겁습니다. 이거 쓰고서 뭔가를 하면은 한 3, 40분 정도 있으면은 땀 범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죠. 이게 이제 VR과 AR의 기기의 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기기가 안경 형태에 굉장히 가볍고 사용성이 좋은 기기가 나올 때부터가 메타버스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뭐 별거 없을 테니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현대호 원장님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스마트 글래스가 출시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느낀 것은 지금은 마이크, 스피커, 카메라 정도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인 AR 기기로는 아직도 기술적인 장벽이 좀 남아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굉장히 메타버스를 밀어붙이고 있는 데는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많이 급하죠. 페이스북 메타, 이제 메타라고 불러줘야겠죠. 메타 많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메타 페이스북을 이제 미국의 10대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10대들이 왜 사용하지 않냐면 부모님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친구들이랑 놀고 대학교 가서 술도 먹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거를 보는 게 싫죠. 직장 상사가 보는 것도 싫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더 이상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페이스북의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인스타그램을 사는 거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더 어린 친구들이 쓰니까요. 그런 식으로 페이스북은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 SNS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인수 불가를 받았죠. 단독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더 이상 그 사용자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고 지금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지만
지속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페이스북이 느꼈던 건 뭐였냐면, 우리도 애플이나 구글처럼 필요하다. 기기와 플랫폼이. 그래서 페이스북은 현재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져서 쪼그라들어서 사라질 회사의 미래가 보이면 목숨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현재 차세대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되게 열심히 잘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하죠. 이 친구들은 모바일에서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망했고,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클라우드죠. 모바일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가 필요해졌고, 이 친구들은 클라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전략을 수립한 것이 바로 메쉬입니다. AR 기기도 만들어서, 현존하는 가장 성능이 쓸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AR 기기, 상용 AR 기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을 했고, VR 업체나 유망한 게임 업체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 AR 기기는 미 육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거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좀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페이스북이 개발한 오큘러스 퀘스트를 가지고 메쉬에 접속할 수 있게 지원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 반도체 제조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렬 처리와 병렬 처리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랑 가상 공간 구현에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옴니버스라는,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었죠. 기존에 갖고 있던 기술들을 한 대 묶어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라고 하긴 그렇고, 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툴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메타버스 사업을 하고 싶고 메타버스 구현을 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하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전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BMW 공장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그거를 구동하게 만드는 것을 뭐 엔비디아가 도와주고 협업을 하고, 혹은 도시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기술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장점에 따라서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제 생각은 메타버스는 아직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곧 다가올 현실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성공할지,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준비를 해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